바람이 선선하게 불고요. 여전히 닭들은 울고 있습니다. 오늘은 꽃을 좀 찍어보려고 그러는데요. 사실 지금 잡초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, 네, 일단은 저렇게 네,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. 남편이 고생이 많아요. 자, 지금 먼저 해바라기 꽃이요. 네, 다이소에서 산 해바라기 꽃이 아주 잘 자랐고 일부는 벌써 시들었고요. 네, 해바라기 꽃. 와, 그 다음에 저기 정말 큰 왕벌. 저게 무슨 벌이지? 무서워서 쏠까봐. 네, 네, 꽃이 이렇게 있고요. 지금 뭐 잡초와 조금씩 섞이긴 했지만 여기 들장미도 한번 피었고, 네, 여기도 피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게 정말 잘 자라네요. 중요한 거는 제가 꽃 이름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. 와, 이 보라색, 이것도 뭐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저 애플민트와 초코민트,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, 유칼립투스, 네,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졌다가 다시 피는 아이들이 있고요. 저기 유칼립투스도 저희 사촌이 심어놓은 건데 지금 또 자라고 있고, 여기에 또 꽃들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. 와우,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오, 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까이 못 가겠어요. 벌 쏠까봐. 요런 아이들도 있고, 네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 잡초인지 꽃밭인지 처음엔 구분이 안 갔는데 제가 여기를 다 이렇게 잡초를 뽑아줬고요. 저 뒤에는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멀칭을 하고 있어요. 예쁜 꽃밭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여기 빈 곳에 좀 더 심어야 될 것 같고, 저 나무 사이사이 지금 뒤에 남천나무 두 개는 죽었고요.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심어 보겠습니다.